개그가 4개만 들려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유튜브 친구들 유하 제3자 여수입니다. 네. 오늘의 먹방은 냉우동 냉우밀. 이거는 비빔 자, 이렇게 세 가지 면이 있고, 이거는 일본에서 진짜 유명한 알지? 메론빵. 아, 큰일 나는 거라. 뭐, 국물까지. 오, 복숭아물. 그리고 이거는 계란 샌드위치.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? 일본 대게집이 비싸서 그 맛을 이걸로 딱 대신하려고. 대게 맛살. 막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난 맛있는데? 그냥 카레 느낌이지. 어? 이거 무슨 맛이냐면은 짜장? 그 정도 급은 아닌데. 복숭아물 한번 먹어볼게요. 끈짜장 같은데. 너네 그 맛이야. 황도 물 알지? 아, 냄새부터가 황도야. 황도 물. 이거는 뭐지? 냉우동. 어? 코리아 먹방 후 은근한데? 어르신들 좋아할 것 같아. 어, 살은 안 찌겠네 이거. 레시피, 일본 레시피야 이게. 개그가 4개만 들려요. 계란 샌드위치. 진짜 그냥 안에 계란 그 계란 빠갠 거, 윽빠갠 거 있죠. 빠갠 거. 어? 맛있는데? 이거 일단 먹어야 돼. 이거 꼭 먹어야 돼. 이거? 한국의 소보로야. 이건 진짜 내 스타일. 메론 맛은 크게 안 나지. 야, 메론 있는데? 메론 느낌 안 나는데? 아, 알았어. 오버로파인데 모양이 메론이다. 아, 메론 이제 내긴 하는데. 이건 진짜. 냄새 똑같아 다. 냄새. 우주가 아니다. 이거. 들어. 한국 수막바와 일본 수막바의 차이점을 누가 있습니다. 일단 더 커. 일단 그리고 요게 시큼한데? 여기 안에 있는 씨도 씹었을 때 식감이 달라. 초콜릿 맛 나는데? 야이. 먹방은 초콜릿이네. 먹방은 먹었을 때 그 느낌을 딱 알게끔 설명을 해줘야지. 그 초코예요.